차가 선로 안으로 들어오고 있사오니 오늘 뭔가 적적한 시간 보내고 계신 분들, 좀 시끌벅적하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right now 바로 지금 주저없이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안전하게 착석하셨나요? 그럼 우리 열차 바로 출발합니다. 뿌뿌. 어머, 이 트롯 열차 문이 닫히기 직전에 귀한 손님 두 분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나란히 탑승해 주셨습니다. 어머, 눈부셔. 별처럼 빛나는 바로 그분, 별사랑씨.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녀, 별사랑입니다. 어머어머, 깜찍해 깜찍해. 트로트계의 귀염둥이 유한정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폭 덩이 덩이 덩이야 폭덩이 가수 유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탑승하자마자 이 라이브부터 들려주신다고 라이브 마이크를 손에 쥐었습니다. 자, 태진아의 동반자 두 분이 함께 불러주신다고 하는데요. 자, 별사랑 류현정씨가 부르는 동반자 큰 박수로 맞아주시고요. 또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환영의 문자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네. 좋아요. 그럼 반주 주세요.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산 건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요. 영원한 동반자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영원한 나의 동반자, 내 생애 최고의 선물, 당신과 만남이었어. 잘 살고 못 사는 건 타고난 발자지만 당신만을 사랑해. 별사랑의 라이브 동반자였습니다. 자, 이름 듣고 누구지 했던 분들 지금 이 라이브 듣고요, 와우, 실력파 가수들이 나왔구나 하실 듯 싶습니다. 자, 지금 전영선님께서요, 별사랑 류현정 동반자 별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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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뭔가 의미가 있나요, 별이팅? 아, 파이팅인데요. 예. 별이팅이라고 자주 합니다, 제가. 그렇군요. 아유, 또 이렇게 팬분께서 와주셨어요. 네. 구대영님께서도 고릴라로 세 분 동시에 보니 반짝반짝 눈이 부시네요. 음색은 왜 이리 고운기요? 동반자 되고 싶게 만드네요. 라고 해주셨는데, 야, 이거 반짝반짝 눈이 부신다. 뭔가, 아, 이 선물 드리고 싶어요. 구대영님께 탈모 케어 세트. 와우!
야, 제대로 된 거 드립니다. 선물로 와, 보내드립니다. 선물 팡팡 쏟아지네요. 자, 또 김영호님께서 밖에 비도 오고 분위기 좋고 두 분의 동반자까지 듣는 행복까지 덕분에 행복합니다. 앉아있을 수가 없네요. 쪼쪼쪼라고. 쪼쪼쪼. 쪼쪼쪼. 이렇게. 이분께도 선물. 와, 저희요. 막 드립니다. 김치 와, 10kg. 김치 10kg요? 저희 5kg 이런 거 아니에요. 10kg 선물 보내 드립니다. 어떻게 숨 좀 고르셨나요? 와. 아니, 트롯 열차 탑승하자마자 라이브로 그냥 눈도장을 제대로 아유, 찍어주셨는데. 그럼요. 네. 야, 이 노래. 태진아의 동반자. 네. 미스 트롯 2 준결승 때 두 분이 함께 불렀던 곡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죠? 어, 이 노래 같이 부르고 이거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탈락하는 그런 미션 아닌가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직접 실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제가 그래요. 정신이 네, 약간 혼미한데? 네. 아, 얼마 전에 걸렸던 장염이 다시 도질 것 같은데 제가 300대 0으로 제가 어? 졌던 무대였습니다. 아, 근데 네. 그렇게 점수가 나오고도 이제 정말 둘 다 너무 잘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을 정말 그냥 진짜 눈꽃만큼이라도 조금 더 이렇게 해서 했 그 심사위원분들도 깜짝 놀랐어요. 원정이가 못한 게 아닌데. 그럼. 네. 근데 또 이렇게 쓰리 장이 장염이 도진다고. 이게 아픈 기억인데요. 쓰리군요. 저는 원정이한테 너무 고마운 게 이게 사실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엄청난 사실 또. 저는 제가 300대 빵으로 졌다 그러면 전 이 노래 안 부를 것 같은데 항상 이렇게 동반자 부르자. 좋아해요. 좋아. 참 맘씨가 곱죠. 곱다. 고와. 고와요. 얼굴만 고운 게 아니야. 박수 한번 나요. 자, 동반자를 불러줬어요. 이 노래로 졌지만 불러준 대인배 네. 네, 류원정 씨. 네. 아니 그렇게 트롯 경연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많은 분들에게 이름을 알렸지만 두 분 모두 그 전에 이미 데뷔를 했잖아요. 네. 데뷔 시기로 따지면 그러면은 누가 더 선배인가요? 이런 거 좀 한번 따져봐도 되나요? 저는 데뷔 시기가 2015년도. 어머나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세요. 인사 깨끗하게 올리세요. 제가 선배님. 90도입니다. 예, 선배님이신데. 아, 네. 제가 17년 데뷔요. 아, 트로트로는. 아, 트로트로는. 근데 네. 그 전에는 이미 밴드를 계속했었고. 아, 그래서 앨범을 또 그러면은 네. 냈었고 뭐 포크도 했었고 락도 했었고 하다가 선배님도 가요계 선배님. 가요계 선배님. 선배님. 인사 똑바로 안 하고 서로 오며가며 오며가며 훈훈합니다. 좋아요. 아니 서로 의지도 되고 많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솔직히. 진짜 사실은 제가 현역 B팀이었고 이제 원정 씨는 현역 A였기 네. 때문에 아. 저희가 함께 할 무대는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준결승을 하면서 같이 무대를 꾸미면서 사실 경연은 끝났지만 네. 그리고 승패가 있었지만 네네. 동반자를 얻었죠. 그렇죠. 정말. 아니 저는 이건 팩트예요. 좋다. 저는 사실 처음에 이제 언니랑 저랑 그 팀 미션 그런 이렇게 만나는 그런 그것도 없었고 네, 아, 그 전에는 네. 뭐 접점이 없었군요. 네, 접점이 없었는데 예, 예. 갑자기 언니가 준결승에서 저를 찍었어. 키도 언니는 훨씬 크고 아 지목형 지목이에요? 지목형이었어요. 언니가 왜냐면요 제가 현역 A 팀에 한번 도전장을 내보고 싶었습니다. 아~ 저는 B급이었거든요. 아 그게 뭐 A, B가 있어요? 있었어요. 에이, 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세상살이에. 그, 사실 현역이 현역 중에 나이가 비슷한 친구가 원정 씨밖에 없었어요. 사실. 아 정말요? 네. 오, 그래서 한번 같이 무대를 네. 꾸며보고 싶었던 거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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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속해서. 근데 이제 언니를 알고 나서 정말 그 지금 미스트롯 이렇게 경연했던 그 친구들 중에 제일 지금 제일 애틋하게 애틋 네. 네. 결과가 참 좋죠. 좋다. 훈훈하다. 네. 고나미님께서도 지금 이 대화를 들으시고 붙고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두 분의 두터운 정을 많이 쌓으셨네요. 맞아요. 이 정 좋아요. 아니 정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얼마 전에 두 분 모두 새 노래도 발표했잖아요. 네, 네 맞아요. 또 류원정 씨는 지금 정 미운정, 미운정 고운정. 고운정 류원정. 그리고 별사랑 씨는 놀아나보세. 새 노래는 그럼 누가 먼저 발표했나요? 원정 씨가 아마 네 제가 네. 먼저. 선두 주자군요. 아, 선배님. 제가 선빵이요? 예, 빵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빵 좋아하세요? 네. 예, 예. 그래서 미운정, 고운정 그럼 먼저 좀 들어볼게요. 먼저 발표를 했으니 순서대로 네. 어떤 곡인지 자랑 한번 해주세요. 미운정, 고운정이라는 곡은요. 이제 한 여인이 미운정 주고 고운정 주고 다 깊은 정을 줬는데 떠나는 건 아니죠?
떠나갔더니 어머나. 내가 결국엔 바보였더라. 어~ 이런 뜻이 담겨있는 하늘도 노래입니다. 오늘 우네요. 아~ 네. 오늘 이 날씨에 딱 아이고. 어울리는 그런 곡입니다. 지금 바로 그럼 이 노래 라이브로 청해봐도 될까요? 네. 자, 류현정씨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은요 라이브 감상하시면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도 이용해 주십시오. 자, 그럼 류현정씨의 라이브 미운정 고운정 지금 시작합니다. 반주 주세요. 미운정 고운정 류원정 아!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는데 이제와 떠난대요. 바보처럼 믿었던 내가 바보인가요? 그들을 잊으려 잊으려 해도 가슴을 쿡쿡 찌르는데 그대를 지우려 지우려 해도 자꾸만 생각나는 가슴이 나를 안 듣네. 미운정 고운정 가졌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고운정 다 들었는데 이제와 떠난대요. 바보처럼 믿었던 내가 바보인가요? 그대를 잊으려 잊으려 해도 가슴을 쿡쿡 찌르는데 그대를 지우려 지우려 자꾸만 생각나는데 왜 이럴까 왜 이러는 걸까 가슴이 나를 안 듣네. 미운정 고운정 다 줬던 내가 고운정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다 줬던 내가 아 바보인가요. 고운정 류원정 류원정 씨의 라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아이 별사랑 씨 어떠셨어요? 아 연신 이 노래를 따라하시던데. 저는 이 노래가 나오자마자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놓고 네. 제 노래랑 같이 스밍을 돌렸죠. 와~ 혼자 돌리지 않는 예. 혼자 걸어가는 스밍. 그럼요. 동반자인데요. 이 최은민님께서 오늘 고운정 심어주려고 작정하고 오셨군요. 따라 부르고 싶어집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와 이 이분 최은미님께서 작정하고 오셨다 따라 부르고 싶다 이 얘기 사실 가수한테는 가장 좋은 거 아닙니까? 그쵸. 저희 이분한테 제대로 된 거 드리자고요. 선물 혈당 측정기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와! 엄청납니다. 오늘 제대로 풀었어요. 아니, 진짜 별게 다 있네요. 네, 없는 거 빼고 다 있네요. 다 있습니다. 와. 또 서지영님도 소개해주세요. 네, 서지영님께서 또 와우 류원정씨 라이브가 신나고 고급지네요. 육아하면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는데 또 스트레스가 사라지셨다고 트로트가 힘이 됩니다. 아니 스트레스 받고 막 또 육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저희 선물로 제대로 된 거 드리자고요. 류원정님 뭐 드릴까요? 또 갑니다. 아 육아하는 분께
책 읽지 마시고요. 꼭 필요한 액상 콜라겐 선물로 선물로 드릴게요. 여기 약간 여기 찌릿찌릿 하거든요. 이 콜라겐 또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분위기 좋아요. 정현진님께서 마음속 깊이 박혀버린 그놈의 정이 뭔지 정을 붙이기는 쉬운데 정 떼기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힘들다고 맞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 정을 떼고요. 깔끔하게 좀 이렇게 샤워하면서 씻어내야죠. 씻어내야죠. 네. 뭐 드릴까요 선물? 그래서 말이죠. 필터 샤워기. 선물을 줄 때마다 선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일어서서 주고 있어요. 아니 얼마나 공손합니까? 아니 너무 좋은 선물들을 이렇게 엄청나죠? 최고네요. 와장창 드리네요. 오늘을 위해서 아껴두고 있었습니다. 진짜 류원정 씨는 리틀 이미저라는 별명도 있잖아요. 네. 이 정통 트로트 엄청 잘한다 그 의미 아니겠습니까? 네, 제가 사실은 이제 예전에 2015년도에 KBS 트로트 후계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이미자 선생 노래를 불러서 우승을 한 경력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리틀 이미자 별명에 걸맞는 노래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울어라 열풍아. 너무 좋아요. 지금 잠깐.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는데 딱 떨어지는 네. 선곡이에요. 네. 예, 불러주시죠. 아유. 울어라 열풍아 밤이새도록. 지금 여기저기 지금 막 울고 계세요. 밤이새도록 울기로 지금 작정하신 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난리 났습니다. 원정 씨 목소리는 네. 그 이렇게 막 옷구슬이 이렇게 토롱토롱토롱토롱 굴러가는 것 같으면서도 제가 오랜만에 또 들었는데 또 힘까지 장염 때문에 아프셨다면서요. 왜 이렇게 힘이 또 좋아져가지고 여기 안 보이는 지금 기대 이 충돌 좋아요. 네. 약을 너무 먹고 노래가 더 잘해졌어요. 좋아. 감사합니다. 평가 좋아요. 자 그리고 병을 사랑 씨는요. 네. 제 2의 임주리란 얘기를 들었었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럼 또 임주리 씨의 노래 한 소절 갈까요? 임주리 씨요. 예 네,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서 맞나요? 근데 여기 천태만상에서 임주리 씨 노래 처음. 저는 무반주로도 한 번도 부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라우마 제가 건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아니에요. 건드셔도 돼요. 건드셔도 됩니다. 여기 천태만상이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네. 그 제가 1라운드 경연에서 하트를 15개를 받아야 되는데 14개를 14개밖에 못 받았죠. 그 한 사람이 원수가 됐군요. 근데 그 조영수 작곡가님께서 임준이 노래를 하지 왜 나훈아 선배님 노래를 갖고 나왔냐 선곡에 대해서 그래서 저를 하트를 안 주셔서 제가 오라트를 못 받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그 트라우마를 깨보겠습니다. 제가 건든 건 아니죠? 깨는 거 맞죠? 깨는 거네요. 임준이 씨 노래 그럼 뭐 립스틱 짙게 바르고인가요? 네 립스틱 짙게 바르고 별이 지고 이 밤도 가고 나면 내 청룡 당신을 잊어주리라. 조영수 작곡가님 잊어주리라. 하트 안 주고 오늘 잊으리라. 싹 잊어주리라. 좋아요 좋아요.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자 그럼 한 소절로는 또 성이 안 차잖아요. 저희 그렇죠. 별사랑 씨 라이브도 왕곡으로 좀 청해드릴 수 있을까요? 좋습니다. 그럼 그 신곡으로 좀 부르는 건가요? 네. 얼마 전에 발표한 새 노래 요거 제목이 노라나봇에 소개 좀 해주세요. 이 곡은요. 많은 분들의 인생의 위로와 그리고 살아낼 힘, 살아갈 힘을 드리고 싶은 노래를 제가 가사에 담았어요.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저희 대표님이 쓰셨지만 의견을 나눠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누구든 나도 예전엔 예쁜 아가씨였고 누구든 멋진 사나이였지만 세월 앞에 장사 없었어요. 그렇죠? 네네. 다들 이제 아름답게 또 늙어가고 이거 가니까요. 근데 지금이라도 우리 늦지 않았으니 인생을 제대로 놀아나보자. 좋아요. 즐겨나보자. 좋아요. 노래 너무 좋습니다. 이런 내용의 가사입니다. 훈훈합니다. 자 별사랑 씨 라이브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또 천태만상 가족분들 중에서 한 줄 감상평 보내주실 분들은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 함께 놀아볼까요? 별사랑이 부릅니다. 놀아나보세. 자! 인생은 인생은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 다해 살아내는 것.
나도 예전에 아가씨였다. 아주 예쁜 아가씨였다. 그런데 세월이 잡아주지 않았다. 얄밉게 나를 버렸다. 세월엔 장사 없단 그 말이 맞더라. 나를 보니 딱 맞더라. 인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 다해 살아내는 것. 나도 예전엔 사나이. 나도 예전에 사나이였다. 아주 멋진 사나이였다. 그런데 세월이 잡아주지 않았다. 얄밉게 나를 버렸다. 세월엔 장사 없단 그 말이 맞더라. 나를 보니 딱 맞더라. 인생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을 힘 다해 살아내는 것. 자, 류원정 씨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아요. 저 이 노래 지금 흠뻑 빠져가지고. 흠뻑 빠졌군요. 네. 스트리밍도 아까 막 돌려준다 했는데. 아, 저는 이미 스트리밍 돌렸죠. 훈훈합니다. 네. 신정자님께서도 오늘 면접 보고 왔는데 나이가 많다고 불합격이라고 하네요. 어머, 별사랑 씨 노래 들으니 힘이 나네요. 다시 도전해야겠네요. 해주셨어요. 아, 이분 너무 좀 속도 허하고 너무 슬플 것 같은데. 그쵸, 그쵸. 저희, 아, 이 노라나 보세. 네. 이 별사랑 씨가 선물 네. 좀 주시죠. 아유, 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정말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막 60세 때 그 KFC 할아버지가 63세인가? 그때 참 그거를 만들었대요. KFC를. 에이, 맞아요. 또 맥도날드 네. 그렇고 다. 이거 드시고 힘내세요. 추어탕 세트 갑니다. 아, 저는 패스트푸드 드리는 줄. 아, 또 저희 이혜수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아, 저의 세월을 대신 노래 준 것 같아 신나면서도 찡했어요. 위로 주는 노래 너무 좋네요. 아, 또 이렇게 세월을 대신 노래해 준다 이혜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저희 피부에 좋은 거 이거 바르시면 탱탱해지거든요. 이거 선물 드릴까요? 좋습니다. 또 솔트크림. 그냥 크림 아니에요. 뭐 콜라겐 뭐 그냥 뭐 미백 이런 거 아니에요. 처음 정말. 들어봤어요. 저 솔트크림. 솔트크림. 정말 정제된 이거, 솔트. 이거 희귀템이죠. 어, 그렇죠. 정말 희귀템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저희 더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잠시 후 2부에 함께합니다. 류원정 네. 별사랑 씨 라이브 들려주실 거니까요. 멀리 가지 마시고 이따 봐요. 잠시 정차했던 토론열차 천태마상 2부가 시작됐으므로 곧 다시 출발합니다.
라이브도 감상하고 제잘제잘 수다도 떨면서 수요일 오후 보내고 싶은 분들은 하차하지 마시고 다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앉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트롯 열차 다시 출발합니다. 뿌뿌! 좋은 에너지를 흩뿌리고 다니는 두 사람, 트롯계의 샤라포바 별사랑 씨 그리고 트롯계의 복덩이 류원정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후! 아니 근데 별사랑 씨, 이거 독보적이에요. 트롯의 샤라포바 이 별명 어떻게 얻게 된 거예요? 맞아. 어머, 알죠. 잘 쳐요 테니스. 뭐 아니요, 어떤, 못 쳐요. 어떤 이유로? 잡아보지도 않았는데. 테니스채를 잡아보지도 않았는데요. 네. 그 행사장에서 네. 공연을 할 때 제가 구두를 잘 못 신어요. 어릴 때 그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면서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였어요? 네. 그래서 발목이 안 좋아가지고 구두를 높은 걸 못 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운동화 신자 그냥. 근데 트로트 가수분들 아시죠? 구두 꽤나 화려한 거. 맞죠. 거기에 막 기본 정말 시선 강탈을 보소. 아 근데 운동화를 막 힐 막 이런 거 신으시잖아요. 2015? 그쵸. 네. 근데 저는 그걸 못 신으니까 운동화 신고 그냥 테니스 스커트 올라가서 입고 올라가서 그냥 신나게 놀자 뛰자. 제가 또 퍼포먼스 밴드였어가지고 또 퍼포먼스 굉장히 움직임이 많았어요. 퍼포먼스 그랬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되게 그 샤라포바 느낌이 난다. 느낌이나 이미지도 맞아. 키도 크고 또 하니까. 맞아요. 머리도 항상 좋아서. 하나로 묶고. 진짜 그렇게 올라가서 했었는데 팬들께서 붙여주신 별명이에요. 그렇군요. 네. 아니 그리고 궁금한 게 또 별사랑이라는 이 활동명은 본명은 아니죠. 별씨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별씨가 없어요. 그래서 뭐 정말 별사탕, 뭐 발사랑, 뭐 벌사랑. 발사랑? 뭐 발사랑은 뭐야? 심지어 근데 그 발사랑이라는 푸시업이 또 있어요. 아~ 그 트롯창에 쳐보면요. 뭐야라니 죄송합니다. 예, 발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사장님 계시고요. 본명은 그러면은 저는 이제 파평윤 씨. 같은 집안이죠. 어머. 윤씨예요? 그럼요. 제가 학연 지연 학연 갑니까? 윤씨. 그래서 에, 34대손이고요. 저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윤관 장군 소정공파. 소정공파. 38대손입니다. 38대손. 아 이거 어떡하지? 저도 할머니 뭐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지? 제가 한참 높죠. 저도 소정공파죠. 아 소정공파. 네. 같은 집안이에요. 어쩐지 윤씨 예전에 아주 먼 과거에도 만나지 예. 않았지만 자꾸 끌려요. 우리가 또 뭐 프로그램에서 같이 듀엣으로 사치기 사치기 프로그램을 하고. 네, 그렇죠. 그래서 그렇군요. 윤정인인데 사실 본명으로 활동하고 싶었어요. 괜찮은데요. 정인 약간 정이 느껴지고. 근데 한번 해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정인입니다 했더니 윤정이 윤정임 윤정인 윤정이 몰라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한번 이름을 들었을 때 무조건 기억할 수 있게 별사랑 가자. 기억이 나. 별도 따고 사랑도 따서 별사랑으로 가자. 그랬군요.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같은 피가 당기고 있었군요. 네, 또 샤라포바 멋지다고 해주시고 여기에 더 할머니 네, 한참 높아요. 고조 증조까지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대대로 이어지는 윤 씨도 이렇게 윤정희님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근데 또 류원정 씨도 이름이 본명 같 네, 맞나요? 제 본명입니다. 네, 버들류 씨. 버들. 네. 요건 또 어떻게 되나요? 문하류 씨입니다. 34대손이고요. 주로 같네요. 네. 그렇군요. 34대손이에요. 네, 34대손. 요거 류원정 예명으로도 또 혹시나 활동명이나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본 거 따로 있어요? 사실은 얼마 전에 저희 팬클럽에서 예. 그 애칭을 이렇게 정하자고 해가지고 이벤트를 열었어요. 그래서 네. 1등 당첨됐던 그 애칭이 네. RTS예요. 이게 뭡니까? 잠시만요. 영양제 이름이에요. RTS. RTS. 류현정 트로트 스타. 이렇게 줄임말로 해가지고. 잠시만요. BTS 저기 하신 건가요? 류원정? 죄송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어쩌다 보니 네 그렇게 이제 애칭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RTS. 저는 근데 RT? 개인적으로 아직도 이해를 못했네. RT요? 예, 류원정의 R이고요. 예, 트로트의 T고요. 예, 스타의 S입니다. 그렇군요. 나는 지금 RTS. 헷갈려서.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원정이는 그냥 그 봤을 때 그 복덩이 그냥 우리 복댕이 복댕이 그러거든요 제가. 맞아. 네. 제대로 복댕이가 잘 어울려. 딱 이 천태만상 가족분들께 그럼 이름 딱 각인시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이브로 강렬한 인상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자 류원정 씨가 그럼 들려주실 곡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요 노래는요. 예. 여기 오늘 그 윤수연의 천태만상 복을 가득 가지고 온 노래입니다. 왔다 왔어. 왔어. 그래서 올 것이 왔어. 그래서 제목이 폭덩입니다. 아, 이 감상 포인트 어떻게 좀 들어야 될까요? 폭덩이 덩이 덩이야. 아, 이거 뭔가 복덩이, 덩어리 약간 그런 느낌으로 잘 좀 들어온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아, 죄송해요. 덩어리라니 제가. 죄송합니다. 복덩이. 자, 류원정 씨는요. 라이브 마이크 다시 잡아 주시고요. 네. 아니, 듣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천태만상 맞습니다. 가족분들 한 줄 감상평 보내 주시고요. 노래 제목 이 복덩이로 삼행시를 보내 주셔도 좋아요. 이 센스 넘치는 감상평 삼행시 보내 주신 분께는요. 선물도 드립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라이브 준비되셨나요? 네, 준비됐습니다. 좋아요. 그럼 복덩이 반주 주세요. 초, 초. 아, 귀여워요. 아, 이 노래 좋아. 복덩이 같이 복덩이 복덩이 덩이 덩이야 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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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이야 덩덩 덩이 덩이 덩덩덩 덩이 덩이 행복아 터져라 뚝딱 뚝딱 사랑아 터져라 뚝딱 뚝딱 마음이 부자 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나요 넌 그제 들어온 당신 나를 웃게 만드는 당신은 마법사 때로는 울게 하는 소설가 달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우리네 사랑 같이 복덩이 복덩이 덩이 덩이야 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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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이야 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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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아 터져라 터져라 뚝딱뚝딱 마음이 부자가 되네요 좋구나 왜 이제야 내 앞에 나타났나요 넌 굴째 들어온 당신 나를 웃게 만드는 당신은 마법사 때로는 울게 하는 소설가 달덩이처럼 커져만 가는 우리네 사랑 오 덩이 덩이 덩이야 덩덩 덩이 덩이 덜어 덩덩 덩이 덩이 오 덩이 덩이 덩이덩 덩이 덩이 덩덩 덩이 덩이 행복아 터져라 뚝딱 뚝딱 사랑아 터져라 뚝딱 뚝딱 마음이 부자 지금 44 4844님께서 삼행시를 또 지어주셨어요. 와. 복
복덩이 신청곡으로 틀어주는 천태만상. 와. 덩 덩실덩실 어깨춤 절로 나오는 오늘. 이 세상이 다 내 것 같구나 좋구나 해주셨어요. 좋구나. 와. 기가 막히게 또 이렇게 장문을 해주셨는데 와, 감사합니다. 저희 머리 쪽에 좀 이렇게 머리를 지금 너무 잘 써주셨어요. 그래서 전 이거 드리고 싶거든요. 네. 헤어 볼륨업 크림 보내드리겠습니다. 4844님. 자, 그리고요. 1966 소개해주세요. 네. 운 좀 띄워주세요. 네. 복을 가져오는 목소리. 덩. 덩쿨체 굴러들어와. 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바로 류원정 최고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하게 비춘다. 이분 딱 보니까 마음씨도 이쁘시고 얼굴도 고우세요. 큰 얼굴 더 고아지시라고. 네. 선물 뭐 드릴까요? 아, 마스크팩 세트. 최고다 최고. 진짜 최고죠. 아, 저희 곡간이 아주 풍성해요. 네. 자, 또 본인께서 직접 9687님 소개해주세요. 네. 복덩이 우리 복덩이 노래를 들으니 덩 덩실덩실 어깨춤이 절로 나네요. 이 분위기 그대로 앵콜. 와. 이분께서 아주 그냥 와. 속이 꽉 차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요. 선물 뭐 드릴까요? 그래서 말이죠. 예. 언더웨어 온라인 이용권. 맞아. 없는 거 빼고 다 있습니다.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장난 아니죠. 클라스가 이렇습니다. 저 윤수연의 천태만상 애청자 할 겁니다. 좋아요. 당연하지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니 진짜로 너무나 복덩이 잘 들었습니다. 복이 네. 절로 굴러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별사랑 씨의 라이브 청할 네. 차례인데요. 네네. 자,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저는 또 노라라봇의 이전에 네. 활동했던 지금도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덧뻑이 덧뻑이. 여긴 주로 덩이덩이 복덩이 보기 덧뻑이. 네, 작곡가님이 같으시죠? 알고 보니 혼수 상태. 그러시구나. 네. 아니구나. 네. 또 저희 또 나와주셔서 네. 또 많은 말씀해 주셨던 이 알고 보니 혼수 상태. 네. 네. 이 또 돋보기라는 노래를 네. 작곡해 주셨는데 요거 감상 포인트는 어떻게 되나요? 이분 이제 영탁 선배님이 작곡해 주신 거고 네. 저는 이렇게 똑같아요. 네. 안무가 이렇게. 맞아. 이거는 이제 돋보기고 이거는 복덩이고. 다시 한번 네. 차이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이거는 돋보기고요. 이거는 복덩이에요. 똑바로 된 거는 돋보기, 약간 들어간 건 복덩이. 그렇죠? 죄송합니다. 아니야, 약간 들어간 게 돋보기. 아. 그다음에 이렇게 완전 된 게 동그란 게 복덩이.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돋보기 이렇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디님, 작가님 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저 헷갈려서 이게 네. 날카로운 게 돋보기. 요겁니다. 좋아요. 자, 돋보기 라이브 들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요. 자, 천태만상 가족분들은 이 라이브 감상평이나 노래 제목 돋보기. 쉽지 않아요. 돋보기 요걸로 삼행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유료 문자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라이브 준비되셨지요? 네. 자, 반주 주세요. 돋보기. 네가 궁금해 너무 궁금해 하루 종일 네 이름만 검색해보네 네 흔적을 따라가며 눌러대는 돋보기 보여 잘 보여 잘 봐요 날 봐요 날 내 마음이 보이시나요 너라는 알고리 빠져버린 거야 도무지 헤어날 수 없잖아 같이 돋보기 준비 더 빠기 알고 싶어요 더 뻑이 불 거야 사랑해 돋보기 돋보기 그런 뜻이었군요 돋보기
너무 궁금해 하루 종일 네 이름만 검색해보네 네 흔적을 따라가며 눌러대는 돋보기 보여 보여 잘 보여 잘 보여 잘 관여봐요 날 봐요 날 봐요 날 내 마음이 보이시나요 너라는 알고리즘에 빠져버린 거야 도무지 헤어날 수 없잖아 한 번 더 돋보기 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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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돋보기 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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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자세히 자세히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돋보기 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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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돋보기 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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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떡이 각떡이 내 사랑을 한번 재봐요 각떡이 그대를 향한 내 사랑을 보여줄게요 아~ 마지막 떡떡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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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떡이 떡떡이 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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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떡떡이 불 거야 불 거야 사랑해 내 거야 내 거야 보기 아, 아 수리 영역 뭐 아 산수 뭐 이런 뭐 수학 교과서에서 예, 예, 예. 뭐 지금 많이 나왔어요. 돛도기, 각도기 등등. 아 예. 지금 인상적으로 들어주신 분 정용경님께서 돛 도단하는 새싹 보 보기도 아까운 별사랑님 기 그냥 이렇게 4 시간 놀아요.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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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너무나 또 이 애타게 네. 기다려주고 계셔요. 또 저희 정용경님께 돼지김치찜 주꾸미 세트 보내. 드리겠습니다. 오! 자, 오, 맛있겠다. 아니,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선물이 다 다르죠? 저희 다양한 협찬품들과 또 다양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역시 하풀은 다르네요. 진짜 멋있다. 역시 하풀이에요. 하풀. 네. 야, 저희 돋보기의 작사 작곡가가 영탁 지광민 씨. 네, 맞아요. 아주 그냥. 어, 또 알고 보니 혼수상태. 혼수상태님은 그러면은 같이 참여해 주신 건가요? 아닙니다. 워낙 알고 보니 혼수상태 분들과 또 영탁 오빠분이 또 이제 같이 교류가 많았기 네, 때문에 좀 덩이덩이 복덩이와 네. 돋보기 돋보기 네, 헷갈려나 봐요. 비슷한 네. 그런 느낌이 있군요. 네. 아, 좋아요. 아니 3500님도 소개해 주세요. 네. 숨 고르는 동안 네. 돛 돋보이는 여자 보 보면 볼수록 끌리는 여자 기똥창 목소리까지 가진 여자 별사랑 화이팅! 요거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드세요. 저 이거 사진 찍어갑니다. 어, 예, 예. 돋보이는 여자 자 차명칼 그럼 또 정용경님도 서운해하시지 괜찮아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너무나 또 좋다 사랑스럽다 향기가 막 날 것 같아요. 선물 뭐 드릴까요? 네, 본인께서 직접 디퓨저 세트 어떨까요? 야! 향기하면 또 디퓨저죠. 좋은 향유로 보내드릴게요. 또 정복이님께서 본인께서 직접 네. 소개해주세요. 돋보기 보 보고 있으면 빠져들 것 같은 기 기분이네요. 노래 너무 좋아요. 신나. 또 이어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철파엠에서 돋보기 노래 나올 때마다 잘못 들으면 저 부르는 것 같아요. 정복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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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복이 보기. 네. 아 이거 진짜 보기, 보기 많으시네요. 보. 네. 어머 복덩이 우리 정복이님. 네. 보기도 아니 진짜로 복덩이에 복도 들어가고 네. 또 그러게요. 보기에 보기도 네. 들어가고. 아 이분께 야 근데 철파엠에서 이 돋보기 노래가 계속 나오나 봐요. 네 맞아요. 코너 속의 그 비지입니다. 그렇군요. 와. 아 이분 아주 팬입니다. 저희 선물 드려야죠. 본인 직접. 아 그러면 이분은 뷰티 세트인데 그냥 뷰티 아니고요. 장건강까지 함께 지키시라고 유산균 뷰티 세트 드립니다. 어머. 와우. 아 진짜. 또 정복이님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또 네. 이은주님께서 매주 철파엠에서 화요일마다 듣는 보기보기 돋보기 네. 완곡으로 들으니 좋구나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야. 철파엠에 그때 나갔을 때 제가 영철 DJ님 앞에서 돋보기를 불렀는데 왜 그렇게 슬프냐고. 아 돋보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슬픈 노래였냐. 근데 지금 아니요. 들었을 때 신나는데. 아니요 아니요 그
무반주로 부르면 돋보기 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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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돋보기 그렇군요. 근데 아, 그 영철 DJ님은요 네. 방방 뛰시면서 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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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 이렇게 부르세요. 어. 아 그리고 골프할 때 네. 보기 어. 보기 하면은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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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보기. 아, 네. 골프를 치시는군요. 네. 죄송하지만 제가 골프를 안 쳐서 아, 저희 네. 광고 듣고 올게요. 윤수연의 천태만상 오늘 귀한 손님 별사랑 씨 류원정 씨와 함께했습니다. 아니요 6월도 절반이 지나갔어요. 네, 네 2022년 이 절반 정도 남은 셈인데 좀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나요? 이 별사랑 씨부터. 저는요 사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그냥 재밌게 살자였는데 네. 꼭 그 정규를 이제 올 가을에 준비를 하고 싶어서 정규 먼저 준비하는 것이 그리고 더 많은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뵙는 것이 네. 저의 계획이고 목표고 입니다. 네. 네. 아유 류원정 씨는요? 저는 사실 제가 좀 전통 트로트 노래를 많이 불렀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는 좀 세대를 이렇게 넘나드는 좀 재미있는 곡을 사실 어떻게 EDM 갑니까? 공중제비 도나요? 제가 춤을 원래 잘 추면서 부르진 않았는데 근데 워낙에 갖고 있는 흥이 많아가지고 많아요. 이번에는 아마 다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노래가 기대돼요. 네. 춤과 함께 겸이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7월 말쯤에 나옵니다, 여러분. 아, 제목 공개는 좀 그렇고 아직 정해지진 않았군요. 제목 몇 글자예요? 네 글자입니다. 좋아요. 또 그때 또 7월 말에 해가지고 좋은 노래로 또 인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초대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오늘 네. 한 시간 정도 함께 했는데 소감도 한번 여쭐게요. 예, 네, 어떠셨어요? 저는 두 분 다. 예. 와, 이렇게 정말 빵빵하게 채워지는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쉴 틈이 없지요. 너무 즐거웠고요. 네. 한 번 나오는 거는 너무 아쉬워요. 맞아. 그럼 나중에 오픈 스튜디오나 공개 방송하게 되면 또 출연할 마음 있다 없다. 당연하죠. 여기 류원정 씨 어떠세요? 당연하죠 저야. 갑자기 불러주신다고 하는. 불러. 그렇고 말고요. 네. 또 소감도. 저는 오랜만에 여쭤요. 또. 선배님 뵈서 너무 또 좋고요.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또 사랑 언니랑 같이 이렇게 좋은 자리에 좋은 노래들 많이 들려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자주 보자고요. 네, 오늘 좋습니다. 천태만상 꽉 채워주신 별사랑 씨 류원정 씨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류원정의 단 한 사람 이 노래 듣고 저는 330 런치쇼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두 분이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에러.